여기 있어요. 마체. 깔깔이로. 네, 깔깔이로 이렇게 해도 돼요. 요 부분이 세팅되면 이렇게 뭉치가 이렇게. 그렇죠. 체인이 이제 많이 쓰다 보면 좀 많이 쓰죠. 체인. 예, 날이. 어느 정도 사용하세요? 아, 근데 이거는 워낙 또 미국산이 냉철이 강하기 때문에. 100회 정도는 칠 수 있어요. 그래서. 나중에 설명 이 부분만 이제 나오는 거예요? 그쵸. 저 인팩은 따로 구매하셔야 돼. 아니, 내 말은 이 날이 소모품이. 아, 날마다 당연히 나오죠. 당연히 나오죠. 그러면 요거 이제 풀러가지고 날만 교체하시면 돼요. 어떤 분들은 요 부분이 많이 다니까 이걸 살짝 뒤집어가지고, 그리고 아니면 이걸 살짝 돌려가지고. 아, 그래도 되겠네. 네, 그래도 되죠. 그 앞에 있는 날하고 바꿔도, 요거 바꿀 수는 있는. 예, 위치를 또 바꿔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요. 이쪽이 아무래도 작은 직종을 하면 이쪽을 많이 쓰니까 얘를 할 수도 있죠. 예, 예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철거하시는 분들은 한번 모시고 그냥 바로 구매하시면 돼요. 그렇게 마지막 한 번 더 잘라보시죠. 제가 한 번 더요? 예. 이 지금 잠시만요. 네. 저희에서 주철만 주철을 커팅하는데 겉단면은 매끄럽지 않아도 그냥 아예 짜게 버리는 거예요. 주철을 철거를 많이 하죠. 그때 이제 짜게 할 때 빼버리는 거예요. 그 체인이 이제 쪼그라들면서 체인이 쫙 쪼그라들면서